야, 오래간만. 잘 지냈어? 너 요즘 엄청 바쁘다며. 야, 장난 아니야. 말도 마. 요즘 바빠가지고 죽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도 진짜 백만 명이야. 야, 너 빨리 쉬어. 하여간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되게 좋다. 짠. 짠. 야, 나 애들이 그러는데 너 음식점 장난 아니게 잘 된다며? 나중에 동네 돈을 긁어 모은다던데. 뭐 그렇죠. 좀 잘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번에 분점을 하나 내면서 너네 구청에 음식점 허가 신청을 냈는데, 아니 글쎄 설치한 오수 처리 시설 용량이 규정에 약간 모자르나 봐. 진짜? 그럼 어떡해? 뭐 큰 화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이번에 승진도 하고 그랬으니까 힘 좀 있지 않아? 너가 좀 허가 받을 수 있게 신청 써줘 봐봐. 아 뭐야? 나 근데 그냥 부자인 게 아니네. 야, 너 신문이랑 뉴스 못 봤냐? 무슨 청탁 특집법 장난 아니야. 난리도 아니야. 뭐 청탁 특집법? 아 기념관법. 그게 원래 공식 약칭이 청탁금지법인데 사람들이 기념을 갖고 이렇게 부르더라. 아이고, 누가 공무원 아니랄까봐. 너 그거 직업병이다, 야. 아, 근데 진짜 사실은 내가 너 부탁하는 거 안 들어줘도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사실 참사 대상이 되거든. 사정은 좀 알겠는데 나 너랑 나 모두 위한 거니까 내 입장 좀 이해해주라. 아 그런가? 내가 청탁금지법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몰라서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.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고. 아 미안하고 하여튼 고마워. 그래도 오늘 간만에 봤으니까 숨이 나가시다.